어,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, 거식이 한 게 뭐 나와 뭐 요즘에는 건강 관리도 좋게 하고. 어. 고맙습니다 형님. 우리 왔다 우리 형부 오랜만이시. 예 형님. 그러니까. 아유 우리 현승 누나 잘 지냈어? 그럼 훌라훌라지. 아니 제가 아는 분들 지금 맞죠? 다. 그럼요 그럼요. 맞죠? 이분들이 사실 제가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. 목소리만 조용필이지만 네. 이분들은 얼굴이 거의 100% 거의 비슷한. 와. 정말 도플갱어입니다. 아니, 뭐, 사실 와. 저희가 여기 이렇게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드렸는데, 맞습니다. 이게 거의 소용이 없어요. 그래요.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. 자. 하지만, 우리 여유마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름표를 네. 떼면서 자기소개 네, 부탁드립니다. 제 이름은 저, 유우에, 안. 백일섭이죠? 조일섭? 백호동의 백일섭 조일성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백호동 백일섭 조일성씨. 안녕하세요. 현숙 닮은 모창 가수 현숙이 권종숙입니다. 네, 권종숙 씨 반갑습니다. 야, 문세영 오셨어요? 여러분, 예. 싱크를 100% 이문세영 오셨습니다. 문세 오빠, 어떡해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문세 판박이 고깃집 이문세 김정환입니다. 아~ 반갑습니다.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별이 빛나. 어떻게? 별이 빛나는 밤에. 야. 야, 저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? 아,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. 눈과 네네. 주름까지 닮으셨네요. 그러니까. 여기 여기 옆에. 아, 그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? 어, 알죠. 아, 알겠어요. 딱 보면 알겠어요. 자, 진짜. 여러분 공개합니다. 바로 신해철. 씨를 닮은? 네, 저 목소리만 어? 똑같은 저 못생긴 신해철, 제2의 신해철 정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감독님 혹시 이거 잡히시나요?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목소리 톤이 어쩜 그렇게 똑같죠? 신해철 씨처럼 전화를 하게 되면 신해철 씨 네. 살아계실 때 다들 네. 속았겠어요? 아, 네,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 똑같이. 말투 있잖아요. 그 네. 음절의 속도가 비슷하네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냥 뭐 예 뭐 예 뭐, 예,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,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어. 딱 붙여서 얘기하시는 게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저기 신해철 씨를 모셨습니다. 그래서 소리 좀 듣고 아, 시작. 아,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초대 손님은 가수 신해철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선배님. 아, 야, 너무 사랑스럽다. 야, 목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외모도 저희가 옆에서 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45도 정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. 맞아요. 네. 야, 정말.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. 본격적인 이야기 자리로 옮겨가서 네. 스타 닮은꼴 외모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. KBS